오후.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31분인데 세체다의 온도는 5.8도입니다. 쭉 나오면 이렇게 산군을 바로 뿌에조 우드 산군이 우리를 맞이해주는 아주 아늑한 곳이죠. 제가 다시 세체다에 오게 됐다. 사실 세체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 올라올 수 있어요. 차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자, 아직 눈이 다 안 녹았어요. 시즌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다 안 녹았습니다. 우리는 저 10분 걸어가서 파노라마 뷰를 보고, 저기 있는 저 파노라마 뷰 있죠? 파노라마 뷰를 보고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저 아래가 산타크리스티나라는 마을이에요. 우리는 저 아래로 가서 콜라이저라는 산장까지 갈 겁니다. 돌로미티 답사를 위해서 지금 딱 시즌 전에 나왔습니다. 후딱 보고 가려고. 근데 날씨가 꽤 춥네. 근데 해가 떠갖고 완전 막 그렇게 춥진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어제 걸었던 자네스 산장은 저 반대편에서 본 거예요. 오들레 산군을 기준으로 반대편에서 본 거고, 오늘은 세체다에 올라와서 오들 산군은 정면으로 보는 겁니다. 저기 산 지나면 피에라론지아라고 하는, 지금 저기 피에라론지아 암석 보이죠? 저기까지 가려면 틈바구니를 돌아야 돼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여기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 위에 파노라마 뷰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저기 가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가서 기가 막히게 사진 찍는 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가 제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곳이고, 걸어오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여기 전망대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다 안 녹아가지고 이런데, 푸에조 오드 산군을 넘어서 저 아래 마을도 보이는 전망대죠. 기가 막히죠. 해발 2170m 세체다 꼭대기. 기분이 좋아진다랄까? 눈 밝고, 뽀득뽀득 눈 밝고. 여기 올라와서 화내는 사람 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올 여름 돌로미티의 시작점은 바로 이곳 세체다입니다. 케이블카가 어디까지 오픈이 됐나, 우리 팀이 힘들이지 않고 올라와서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보러 왔습니다. 산악지역이라 어제 비가 왔다가 막 해 떴다가 이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산에 구름이 걸려버리면 그게 다 비가 돼. 구름이랑 거의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리산 천왕봉보다 200m 높네요. 그리고 길 따라 내려가면 저기 사람 다니는 길로 저 절벽 끝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저기서 불은 날리면 기가 막히게 날아가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접 경험. 오케이? 아, 이 산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와, 꽃이 피기 시작했다. 여기 이렇게 펴가지고 저 오들산군까지 딱 나와있네. 와, 야생화 진짜 피기 시작했다. 이번 시즌은 하얀색인가 봅니다. 야생화가 하얀색으로 펴져있네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기만 할 겁니다. 세체다가 돌로미티 트레킹 구간 중에서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해요. 상승도 많이 없고 대부분 내리막이니까 무릎만 조심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세체다의 큰 장점, 그리고 돌로미티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요? 돌로미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트레킹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예요. 우리 저 아래 콜라이저 산장까지 내려갈 겁니다. 여기 산장은 문을 닫았나? 여기 산장도 기가 막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느낌 딱 오잖아요. 그죠? 야외 테이블에서 여기 내용 있죠? 내용 있습니다. 샤도네이 5.5유로 뭐, 와인판에 와인. 문 열었나? 공사 중이구나. 직원들 출입이고 지금 아예 정식 영업은 안 하네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목 좋은 자리에. 장비들 다 올려놓을까나, 나무 장비들. 데크 짜느라, 데크 연장 하나 보다, 장사 잘 돼서. 야, 돈을 이렇게 벌어야지, 그죠?
트로일레르후트 2250m.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걸으면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는 데마다 산이 다 다르니까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저 골짜기 넘으면, 저기 골짜기 넘으면 피에라론지아라고 하는 기암괴석이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타이트하게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바빠요. 세체 다 하고 알페디슈시를 한 번에 가야 돼요. 원래 저희가 제가 인솔을 할 때는 세체 다 한 번, 알페디슈시 한 번 가는데 지금은 여기 개장했는지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볼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세체 다 해서 쭉 내려가서 우리 갈 길이 닦여 있는지, 길 닦여 있는지 보고 알페디슈시 올라가서 우리가 트레킹할 곳이 닦여 있는지 그거까지 오늘 확인해야 돼가지고 저 앞에 있는 피에라론지아 산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저기서 마시는 카푸치노가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포기, 바로 그냥 콜라이저로. 산장 기가 막힌 곳에 있죠. 이렇게 저 뒤에가 콜라이저 바, 카페, 뭐 레스토랑 다 있는 데니까 식사하실 분들은 저기서 식사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못해요. 저는 바로 가야 돼. 가자. 여기 산타크리스티나 마을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거든요. 조금 심심하다랄까? 뭐가 한 방에 없어요. 오르티세이처럼 약간 로데오 거리가 있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텐데 식당 몇 개, 카페 몇 개, 그리고 이렇게 호텔, 빌라 몇 개. 저런 산 위에 산장 같은 거 한번 올라가서 자면 노을 지는 거 보고, 알타비아 넘버원 같은 데 가면, 그죠? 그래서 산타크리스티나도 지금 재정비 중이긴 해요. 오르티세이보다 한 방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그래도 개별 여행 와서 쉬기에는 참으로 좋은 마을이다. 네. 여기서 버스를 타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다시 오르티세이 마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며칠, 얼마나 걷는 거야 이거.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거 올 여름 계속 이렇게 걷잖아요. 산 타고 걷고 산 타고 걷고 하면 살 좀 빠질 것 같은데요? 어? 몸무게를 미리 좀 재봐야겠어.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 이게 오르티세이입니다. 어? 한 방이 있어야지. 저 위에 알페디슈시 올라가는 케이블카 보이죠? 저거 타고 올라갈 거예요. 케이블카 타고 알페디슈시까지 딱 가면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개울도 냇가도 흐르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한방이 있는 마을 같잖아요. 발 한번 담가보고 싶은데 이런 보류. 알페디슈시로 오면 또 다시 서소룽고하고 푸에즈 오들 산군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로 온 이유는 저 산장에 케이블카가 운영하는지 보러 온 거거든요. 왜냐면 알페디슈시는 상승도 있고 하강도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힘이 좀 빠졌을 때 저 밑에서 저 스키리프트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고도를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고원 딱 보고 저 아래에서 산장에서 타고 올라오는 건데 지금은 운영하진 않네요. 여기서는 뻥 뚫려 있으니까 산장을 한눈에 찾을 수 있다는 거, 길을 잃을 확률이 제로라는 거. 일단 스키리프트는 운영하진 않지만 한 바퀴 돌아보기는 해야 돼요. 트레킹 코스가 또 열려 있는지.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6시간의 트레킹이 좀 끝납니다. 아, 내 다리. 그래도 일단 올라왔으니까 점심은 먹고 가시죠. 산장에서 또 뭐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장에서는 이런 750ml짜리 물 하나가 4.8유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0원, 6,000원 넘는구나. 6,500원 정도 되겠다. 네, 7,000원 조금 안 되겠네. 이 정도. 빠니니. 아, 좋다 이거. 냄새 좋다. 안에 토마토랑 모짜렐라 치즈, 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요게 8.9유로. 돌로미트에서 점심은 좀 소박하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녁에 호텔 가면 코스 요리나 뷔페로 매번 나오니까 점심에 배부르게 먹으면 그걸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근데 케이블카가 5시 막차잖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케이블카를 못 타는 거니까 타이머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오 자오. 여기가 웬만하면 평지여가지고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거 나중에 저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일인데 그때는 그냥 축구장 8,000개 크기라는데 사실 차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장 하나의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크겠다 정도만 알지. 그게 8,000개가 모인다고 해서 얼마일까라고 정식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세하게. 세상 모든 중요한 일이 계산한 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죠? 그냥 대충 축구장 8,000개인갑다 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몇 에이커고 이런 거를 제가 계산하기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펼쳐진 유럽의 최대 고원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숲속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죠. 아직 들판의 야생화는 많이 안 폈는데 보라색 꽃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나 다음 주면은 완벽하게 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긴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무슨 엽서에나 나올 듯한 그런 풍경입니다. 야생화 피어있고 구름 껴있는 파란 하늘에, 와, 장난 아니다. 돌로미트를 오는 이유가 있죠. 네. 사람들이 만년설도 만년설이지만 야생화가 피기 시작하면은 보여지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돌로미트의 매력이 있지 않나. 알피디 시우시가 좋은 점은 뭐냐면 고원이잖아요. 엄청 크고. 그래서 버스가 다닙니다. 차도 다녀요. 바닥이 탄탄하고 이러니까 좀 걷기가 편해요. 여기야말로 난이도 완전히 하. 물론 이제 살트리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조금 벅찰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가 1시간 넘게 걷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난이도가 하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 일단 바닥이 코팅돼 있으니까 포장돼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버스 타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돌로미티를 느끼기 위해서 온 건데, 물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탈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두 다리 멀쩡하고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거를 추천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힘들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아요. 해를 피할 곳이 없긴 하지만 덥지도 않다. 그렇죠? 살트리아로 내려가면서 버스가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질감 들지 않아요?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이런 버스가 와가지고, 이게 제가 내렸던 몽세까지 가는 게 아니라 콘페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타고 끝까지 가면 콘페치 가니까 중간에 내려서 다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짧은 코스, 짧은 구간만 타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내리막으로 갈 때는 걸어 내려가고 올라올 때 타고 올라오면 조금은 체력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산장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조그만 산장 보이죠.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저길 또 산길을 돌아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는 않은 얘기죠. 그죠? 어찌됐든 걸어가면 내려간 이 길을 다시 걸어 올라와야 되니까 살트리아까지 갔다가 저기 돌아서 저 숲길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케이블카 문 닫는 시간까지 1시간 40분 남았거든요. 1시간 40분 안에 여기 이렇게 싹 돌아가면 되니까 좀 부지런히 걷겠습니다. 가자. 이 사람들도 이제 살트리아까지 내려가네. 야, 이 고도 높은 게 쉽지 않아. 작은 일 아니야 이거. 제가 그래도 나름 체력이 좀 좋다고 자만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분발해야 돼. 저 동산이 끝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오! 비 오는 하나 보다. 천둥번개 소리 난다.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이 친구들 뭐야? 옛날에 없던 친구들인데? 예? 예? 오랜만이야, 오랜만.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임마. 먹는 거 아니야. 이제 가. 비 오기 전에 가야 돼. 야.
이 눈망울 봐, 이거. 이 눈망울 어떻게 해, 이거. 예? 이 눈망울 이거 어떻게 해. 바쁜데도 안 놔주네. 저 꼭대기가 케이블카 타는 데입니다. 아, 힘들어. 가자. 고어텍스 필수. 저 벽돌 모양의 산장까지 올라가야 돼요. 케이블카가 움직이기를. 지금 움직이나? 멈췄다. 가서 제발 움직여달라고 빌어야겠다. 문 닫았어요, 이거. 아, 아직 안 열었어요. 아까 시운전이었대요. 시운전이고, 아직 정비가 다 안 됐다. 정비가 다 안 돼가지고, 운행을 해도 문제일 것 같아. 일단 올라가자. 와, 이거 진짜. 저 케이블카 안 타니까 조금 빡세네요. 저기는 벌써 비가 와요. 여기도 비가 왔었는데, 제가 운 좋게도 비구름을 싹싹 피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알페디 시우시를 단코스로 돌아봤어요. 물론 다 돌진 못했죠. 축구장 8,000개를 어떻게 돌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알페디 시우시에 맛배기를 볼 수 있는 살트리아 산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온 코스를 돌아봤는데, 제가 2시 6분에 출발했거든요. 지금 4시 5분. 저는 근데 한 번도 안 쉬었어요.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코스대로 쭉 돌아온 게 2시간이니까 앞으로 여기 오게 되면 한 4시간? 밥 먹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쉬는 시간,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네, 그 정도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힘도 없어. 아침에 세체다에서 콜라이저 갔다가 산타크리스티나에서 마을버스 타고 다시 오르티세이를 와. 그리고 알페디 시우시 올라와. 알페디 시우시 한 바퀴 삥 도는데 2시간. 이것까지 하루에 다 돌았거든요, 저는. 근데 물론 쉬는 시간 없이 돌아서 이렇게 된 걸지도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을 갖는다면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여기서 쉬고 먹고 뭐 마시고 하면 너무 좋지가 되겠죠. 야. 28,000보 걸었고 103층 올라가더래요. 20km. 그러니까 세체다하고 알페디 시우시 합쳐서 103층에 20km 정도. 오늘 아주 뿌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서 저녁 먹고 자면은 진짜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 두 개 돌로미티의 가장 유명한 세체다 그리고 알페디 시우시의 트레킹 영상입니다.